행사를 마치자마자 대천항으로 달려와 배를 탔다. 희빈 씨를 응원하러 행사장에 와 있던 식구들도 같이 배에 올랐는데. 지금 할머니 댁 가고 있습니다. 섬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를 타고 한 1시간 20분 정도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요. 엄마 문희 씨의 고향 고대도로 가는 길. 누군데 집 강아지야? 여기 이모, 큰 이모 집 강아지. 삶은 것만 안 좋아하냐? 조카 공연 보겠다고 홍성에서 합류한 이모. 덩달아 친정 나들이다. 안 내미는 거 하여야고. 하여튼 틈만 나면 장난칠 공리. 이럴 땐 영락 없는 막내다. 볼 때마다 가슴이 푸근해지는 곳. 고대도에 도착했는데 차림새만 봐서는 순회 공연을 나온 인기 가수. 봄이 환영 중입니다. 넓은 바다 다 제 겁니다. 스타가 납셨으니 보디가드가 빠질 수 있나? 형 혜성 씨가 장단을 맞춰준다. 빨리 차까지 경고해, 빨리. 아, 다시. 워낙 바삐 사느라 혜빈 씨는 오랜만에 외갓집에 왔다. 그러면 어때? 옷 입어? 네? 옷 입어? 입어. 아, 아니요. 옷이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. 어릴 땐 방학 때마다 놀러 와서 여름을 났었다. 이쁘죠? 저희 할머니, 할아버지 다 꾸며놓으신 거예요. 항상 여기서 큰 삼촌이랑 야구를 했었어요. 여기서 기차. 그런데 그새 달라진 것이 있다. 혜빈 씨를 각별하게 아꼈던 할아버지는 올해 초 세상을 떠나셨다. 덜렁 혼자 남은 할머니를 위해서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오는 오남매와 손주들. 그렇게 소란스레 빈자리를 채워드린다. 엄마 일하려면 빨리빨리 갈아신고 갈아입고. 나 지금 죽게 생겼어. 힘들어서. 좀 쉬어야 돼. 엄마는 쉬어. 비 온다 올게. 밥 메고. 너희들 밥해 주고 왔지. 그런데 오자마자 일복을 챙겨 입는 식구들. 모두가 옷부터 갈아입고 전투 준비하는 거예요. 오, 패션 죽이는데 얘 이걸로 바꿔줄까? 야, 야, 모자 죽이. 엄마 모자 좀 봐. 너무 잘 어울리는데? 지금 시골 사람 같대? 이렇게 써야 되네. 멋진데? 그럼 비닐부터 걷으면 되겠다. 비닐부터 걷어야지. 저 맨 끝에? 야, 뭐. 야 모자 알아서 착착. 제 할 일을 찾아간다. 가지라고 할 일이 없네. 물이 안 써서. 물이 써야지. 다 그러잖아. 그래도 생각보다 잘 들었어. 응. 괜찮네. 야, 그 이거 팔으라고 주문 들어왔어. 담원 얼마라도 팔아야지. 응. 그러고 물을 갖다 먹고. 오늘 쪄 먹어도 맛있어. 어머니 혼자 짓기엔 일이 많아서 아들 딸의 손주까지 일손을 거들러 온다. 전에는 밭농사도 하시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밭농사하면서 어업을 하셨어요. 엄청 열심히 사셨네요. 네, 그렇죠. 엄마 아빠 생각하면 맨날 반성. 아, 다 잘해요 우리 아들은.